네, 400m 허들 대학 일반부 여자 우승자 송경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인터뷰로서는 처음 뵙는데 오늘 그 올해 그 실업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금메달을 좀 가져가는 중이라고 싹쓸이 하는 중이라라는 소식을 좀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H 주택도시공사 송경미입니다. 400허들입니다. 와, 아니 또 그 오늘 또 본인 최고 기록을 또 단축한 상황이라고 제가 좀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 올해 네, 베스트.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들어오실 때 사실 그 한 마지막 허들 넘기 직전까지는 아, 선수분이 다 비슷비슷한 기록으로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직선주로 달릴 때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이제 압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1등으로. 소감 좀 들어볼게요. 아, 제가 이제 장점이 네. 마지막 허들을 오. 넘고 이제 네. 마지막 구간에서 네, 스포트 하는 게 장점이라서 네. 네. 맞아요. 저희 그 허들이란 종목 자체가 사실 허들을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가 되는 스피드잖아요. 네네. 스피드가 부족하면 저는 허들 종목에서 우승을 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은 또 막판에서 스피드까지 좋아요. 평소에 좀 어떤 훈련으로 그 부분을 좀 키워요? 아, 네, 허들 훈련도 하지만 네. 100m 이제 선수들과 함께 네. 이제 100m 선수들이랑 같이 네,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와, 그럼 본인 100m 기록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아, 예, 예전에는 11초 9까지 뛰었는데 지금 올해는 12초 3만 뛰고 있습니다. 와, 저는 한 20초 뛰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사실 앞에 한 3일 정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날씨 보고 어땠어요? 아, 사실 날씨가 좋으면 더 기록을 단축하려고 했는데 너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정말 그 응원해주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신지 앞에서 지금 우리 동료분들께서 계속 앞에 사진 찍어주시고 막 응원도 해주시고 또 선글라스 쓸 걸 말 걸 스타일링도 해주고 하는데 좀 어떤 분들이세요? 아, 저희 SH 주택도시공사 동료분들인데 와. 하고 싶은 말 해도 될까요? 하고 싶은 말 당연하죠. 네. 네, 저희 올해 너무 지도자 선생님 없이 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네. 너무 기쁩니다. 네, 아우, 그 앞으로도 뭐 굉장히 다 같이 이제 좋은 성적 내고 다 같이 좋은 성적 내시고 이제 좋은 기록 이제 보여주실 것 같은데 아, 우리 그러면 좀 평소에 이제 만나면은 어떤 사이예요? 저희는 뭐하고 노나요? 아, 가족 같고 네, 항상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올해는 이제 뭐 1등 하는 것보다 저희 네. 기록을 깨는 게 그렇죠. 저희 꿈이자 네. 안 아프고 롱런 하는 게 제 네. 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도 이제 많으시고 이제 그 힘을 얻고서 지금 계속 좋은 성적을 좀 앞으로 보여 주실 텐데 마지막으로 저희 그 사랑합니다. 그분들께 사랑합니다 외치고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SH 주택도시공사 저희 가족 저희 신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미 선수 만나봤습니다.